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근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버립니다. 이 스트레스가 쌓여서 우울증이 되고 우울증이 공황장애가 되고 또 드디어는 정신분열증까지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소한 걱정이 쌓여서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파괴하고 우리의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힘이 나는 것 여러분들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셨죠? 예. 왜냐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그 조그만 일 감당하실 수 있음을 믿게 되어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준 라합이 하는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이 정탐꾼을 라합이 숨겨줬어요. 그리고 살려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로지르고 그리고 이제 요단 저쪽에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전멸시킨 얘기를 이 라합이 들은 거예요. 그 크고 강한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전멸시켰다는 이 말을 듣고 이 라합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절대적인 그 능력을 보고는 거기에 그냥 너무 그냥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낸 정탐꾼을 살려주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무엇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 라합이 깨달은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신앙은 믿음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저도 이제 지난 22년간을 늘 이제 요즘 돌아봅니다. 어제도 이제 가리봉 성전에 갔는데 철거를 하느라고 그 주방도 전부 다 밑에 바닥에 이제 세면을 다 긁어가지고 하고 본당에도 이제 뭐 십자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철거를 방을 전부 다 철거를 해놓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여태까지 하나님이 하셨구나. 오피스텔이잖아요. 조그만 방에서 사람이 사는 그 오피스텔에서 방 세 개를 터서 예배당으로 만들고 우리가 그곳에서 21년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객관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천지가 사람이 주거한 아파트와 같은 곳인데 여기서 소리가 나면은 막 8천, 9천까지 소리가 올려가고 찬송가가 올려 퍼질 수 있는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그곳 주민의 귀를 막아주시고 입을 막아주시고 눈을 막아주셔서 우리는 편안하게 거기서 밴드도 하고 막 이거 뭐죠 이렇게 트럼펫도 하고 얼마나 크게 가무도 즐기면서 참 20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죠? 오피스텔에서 교회라 하니까 세상에 우리 성도들은 그거 교회라고 20년을 섬겼잖아요. 우리가 그 오피스텔에 입주하기 전에는 방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방에서 서너 명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교회라니까 사람들 그 교회인 줄 알아요. 그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 방에서 옹기종기 앉아서 막 이렇게 말씀, 그 아무런 뭐 의자도 없고 그냥 뺑 돌라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라니까 교회라고 알고 찾아오는 분들이 차고 넘쳐서 또 오피스텔로 갔었고 오피스텔도 이제 거기서 차고 넘치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으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네. 예.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문제 가운데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태도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이 계신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현실을 무시하면서 그냥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살라는 게 아니고요. 위의 것을 생각,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땅의 것을 찾지 말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은 죄악에 물든 세상입니다. 그 죄악에 빠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되 이 땅에 이 죄악된 모든 것들은 버리면서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자, 내 속에 있는 쓰레기를 버려라 그랬죠. 그죠? 자, 오늘은 본문 처음에 보시면은 쓰레기 중에 쓰레기가 있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5절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성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죠. 땅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버리라 하지 않고 뭐라 합니까? 죽이라 해요. 더 강하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보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하고 나오는데, 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무엇이냐면 탐심이에요. 탐심은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만족하지 않은 거죠. 많이 가진 사람도 더 많이 가져요. 텔레비전에 보면 몇십억 가진 사람 자기가 거질, 가난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자기는 가난하게 느끼는 거죠.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탐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갖기를 추구하는 것이 탐심인데, 이 탐심의 대상이 이성에게 향해지면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은 음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법칙인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꾸만 여러 사람 찾아다니는 것이 음란이잖아요. 그러므로 탐심이 이성에게 꽂히면 음란이요, 이 탐심을 가지고 물질을 바라보면 사욕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거죠. 계속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물질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사욕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탐심은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인 탐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노가 임한다 그래요. 진노가 임한다 그러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탐심을 참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탐심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요. 탐심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죠. 탐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위에 탐심을 놓기 때문에 이 탐심을 채우기,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앉아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탐심이 있는 자는 신앙의 근본을 완전히 훼손하는 거죠. 신앙 자체를 갉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탐심은 버려라 하지 않고 뭐라고요? 죽이라. 아예 죽여버리라. 아예 뿌리를 뽑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질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외에 관심을 두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데,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나 아닌 다른 배우자에게 눈길을 돌리면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되죠. 이혼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많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거절한 거죠. 나를 거절한 데 대한 하나, 우리 사람의 참 분노도 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그 잘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다른 것을 채워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않는 탐심은 자 오늘 말씀이 뭐라 합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합니다. 죽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죽이라 하지 않으시고 버리라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7절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그래서 벗어버리라 하는 게 그 9절에 보시면은 8절에 보시면은 어떤 게 있습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아, 이 9절은 어디서 본 것 같죠? 우리가 언제 봤죠? 지난주에. 자 오늘은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지난주에는 이 구절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베소서에 있었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 구절을 하면서 이것을 어째요? 버리라 했잖아요. 자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와 같은 것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걸 우리는 잔뜩 쌓아놓고 살면서 문제는 나한테 이런 쓰레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도 저런 것들은 버리라 얘기하면서 오늘 또한 골로새 교회에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죠.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은 어떻게 하라? 버리라. 그만큼 강조하는 거죠. 근데 아까 것과 탐심과 이것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건데요. 탐심은 신앙 생활의 존재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고요. 너무나 악한 거죠. 그러니까 죽이라 하잖아요. 근데 오늘 노함과 분냄과 악의와 비방과 떠드는 것과 뭐 더러운 말과 거짓말 이거는 신앙 생활을 잘 하는 사람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아예 근본을 휘두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지 못하고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것이니까 이거는 자 버리라. 근데 이게 그냥 대충 버리라가 아니라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버리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한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악의와 어떤 노함과 어떤 악함이 있는지 악독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생각이 우리는 사실 하루에 한 번씩만 죄를 지을까요? 수없이 죄 가운데 살까요? 티끌 같은 죄 가운데 영성이 좋다는 것은 밝다는 것은 자 밝음 속에 먼지 티끌이 보이는 것처럼 내 신령 속에 있는 티끌이 보이는 사람이 영성이 있고 능력이 있고 믿음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나는 좀 더 친절하게 할 걸 내 속에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매일매일 깨달을 수 있어야지 이게 영적으로 민감하고 믿음이 좋은 거죠.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죠. 근데 제일 문제는 남의 눈에 티끌은 보는데 내 눈에 대들보는 모르면서 나는 거룩한 것 같고 나는 고칠 게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주일날 열심히 성경책 들고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나는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고칠 게 없어 하고 모든 상대방 당신이 다 잘못한 거야 하고 사는 사람이 제일 용감한 사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용감합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그죠? 그게 제일 정말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모른다는 거.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회개하고 반성하며 그렇다고 막 너무 죄인이라고 막 기가 죽어서 사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나의 영원한 빼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특별하고 위대하다고 해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주님과 가까울수록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이 보인다는 것.
기억하시고 지난주부터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얼마나 버리기 위하여 여러분들 애쓰셨는지 돌아보시고 자 오늘은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쓰레기 중에 쓰레기 또 말씀을 하셨어요. 죽이라 하는 탐심. 그죠? 탐심은 죽이라. 이 탐심이 여성이나 남자에게 향하면 음란이죠. 물질에 대한 탐심은 사욕이죠. 이 탐심으로는 안에 가득한 게 무엇인가 보시고 그거는 버려라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자 이런 더러운 쓰레기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요? 버려라 말씀을 예, 하십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거 생각해 보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신앙 생활이에요. 이래야지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고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지 재미가 있고요. 꼭 앞으로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춰 돌아보면서 사는 신앙 생활이 습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요 내 속을 심령을 봤습니다. 아유 죽일 게 있어. 얼마나 그게 끄집어내려니까 안 끄집어내져요. 막 그러니까 불로 지지든지 뭘 하든 성령으로 태우든지 뭘 하면서 이 탐심은 죽여야 돼요. 그 다음에 더러운 거 버렸어요. 내 심령이 깨끗해요. 그대로 놓으면 또 더러운 게 또 들어와요. 근데 멀리 이제 좋은 걸 넣어야죠.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더하라 합니다. 자 어떤 걸 더할까요? 1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죠.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내는 띠니라. 자, 뭐를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 읽으면요, 괜히 기가 죽어요. 우리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최고의 덕목이고, 최고의 열매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이루어야 돼. 우리의 훌륭한 예, 속성이고. 근데 이것이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렇죠, 그죠? 죄인이라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거 하는 게 너무나 쉬운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1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를 따라 창조하셨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원래는. 자, 형상이란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형상이란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모양.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진 속성을 우리도 갖도록.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를 짓기 전에 사랑이 쉬운 사람이죠. 그러나 죄를 지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인이 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어렵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쉬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처럼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하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우리도 거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이 된 거죠. 이걸 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울 때 나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였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가 늘 뭐 거룩하고 사랑하고 이런 거 누군가가 본보기가 있으면 보고 따라가는 거 좋은데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고민이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징조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지? 할 때 누굴 보면 되냐면은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돼요.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다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도 사랑하기가 쉬워지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기가 쉬워지는 그런 쉽게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전에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 되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악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내가 제일 잘나야 돼. 교만이죠. 근데 나만 잘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우대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밟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난 것을 찾기 위해서 나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발밑에 놓고 밟으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죄악된 속성입니다. 제가 개척 초기였는데요,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아, 그땐 전도사죠. 전도사님, 나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면은 한중사랑교회 나오면 난 이 교회 못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근데 그 사람이 약간 막 얼굴이 빨갛고 항상 좀 그렇게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뭐 저는 제 눈에는 이제 다 똑같아 보이니까,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이 중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동네에서 사람들이 상종 안 하는 사람이었다고, 뭐 특별한 뭐뭐뭐뭐 같이 사신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저런 사람이 한중사랑교회에 있으면 나는, 내가 한중사랑교회는 나도 똑같은 사람 되니까 난 이 교회 못 다녀요 하면서 진짜 안 나오시더라고. 예. 우린 이렇게 틈만 나면 내가 더 잘난 구석을 참고, 틈만 나면 무시할 사람이 누군가, 예, 좀 이렇게 저기 해도 되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는 눈이 발달이 돼 있는 게 우리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만유에 계시는 똑같이 모든 자를 평등하게 하시는 차별이 없는 분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얘기하시고요. 자, 골로새서 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맨 앞에 보시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단어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런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세상에서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헬라인이 굉장히 지식이 있고 문화적으로 우수하고 아주 강한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누구나 우르르 보는, 어디 가서 내가 헬라인이다 하면은 굉장히 막 권세가 있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사실 유대인은 식민지잖아요, 조그만 나라에.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면 별로 쳐주질 않고요, 헬라인이라 하면 막 엄청나게 대우해주는, 그렇게 차별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차별할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또 유대인은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이 뻐길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 할례 받았어. 이방인들은 뭐라고요? 할례 받았습니까? 할례 받지 않았으니까 뭐 같은 족속이라 그러면서, 할례 받은 우리는 할례파요, 너희들은 무할례파라고. 또한 그 딴 사람을, 딴 민족 이방인들을 조금이라도 무시할 구실을 찾아가지고 무할례파, 할례파 이래가지고 당을 짓고 자기네들을 우위에 우월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런 차별이 있는 세상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고요, 이 초대교회에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함이 없다 그러죠. 로마서 맨 끝에 보면은 로마 교회의 성도의 이름을 부르는데, 거기는 노예의 이름도 있고요, 왕족, 귀족, 궁궐에 가하는 귀족의 이름도 그 교회 성도로 같이 있어요. 이걸 봤을 때 알 수 있는 게, 한 교회 안에 노예나 귀족이나 같은 평등한 성도로 살았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나 혁신적이고 너무나 개혁적이고, 우리 예수님은 이 시대를 뛰어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앞서가시고 평등과 이 아름다운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차별이 없어요. 모두가 평등하고, 그런 곳에 우리도 주님 앞에 귀하게 복되게 대접받는 귀한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차별이 없습니까? 있죠.
저도 이제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장로님하고 미국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 화장실에서 이제 제가 이제 볼일을 보고 문을 딱 열고 이제 밖으로 나갔더니 그 앞에 사람들이 쭉 서 있더라고요. 내가 딱 문 열고 나가니까 맨 앞에 서 있는 여자분이 누구냐면은 백인이에요. 근데 그 백인이 나를 딱 보더니 제가 유색 인종이잖아요. 본인이 그 화장실에 들어가야 되는 순서인데 딱 뒤를 돌아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너희와 같은 아시아인들하고 같은 화장실을 쓸 수가 없어. 난 내가 되게 잘 나온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 그런 하찮은 사람으로 인식받고 대접받는 거는 진짜 딱 면전에서 얼마나 무안합니까, 그죠? 그래도 저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아, 그러구나 이러고는 별로 뭐 속상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그런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이렇게 유색 인종이라고 황인종이라고 그런 대접을 받는다고요. 그런 대접을 받는 한국 사람이 이 국내선 또 어떻게 합니까? 뭐 중국 사람이라고, 그죠? 뭐라 하고 눈치 주고, 그죠? 우리 어디 가나 조금 기등이 약간 뒤통수가 따가운 대접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 정말 같은 핏줄인데 뭐 이만큼 잘난 게 뭐 잘난 게 그렇게 많으시다고 그렇게 막 또 차별할 거를 그렇게 찾아내고 무시할 거리를 그렇게 찾아내고 그러면서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얼마나 사랑이 없고 평화가 없고 그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자 같이 갚아야 되겠습니까? 용납해야 되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야 되겠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죠?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고 내가 조금 더 잘나기 위해 그렇게 아둥바둥 살면서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보면 얼마나 기가 죽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 탐심이 끝이 없는데 이 탐심을 쫓아 사는 이 제약된 사람들이 말로가 어딥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되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은 버리래요? 죽이래요? 죽이고 더러운 쓰레기는 버리고 거기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합니다. 자, 어떻게 사랑을 더해야 되는지 12절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을 하는 것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불만을 받으면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용서해주고 용납하고 예 무시당하면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긍휼하게 더 불쌍하게 여기. 어쩜 저러나 참 그 속에 죄가 가득하니 그러죠. 인자하게 여기고 자비롭게 여기고 긍휼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용서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하는 우리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는 내 안에 그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내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는 쉽게 사랑하며 쉽게 인자하게 여기며 서로 용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신앙인은 죽여야 되죠. 뭘 죽입니까? 탐심은 죽이고 버리는 거는 쓰레기는 버리고 예, 더하는 거는 사랑을 더하며 우리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